영국의 국민 배우이자 헐리우드 천만 배우인 콜린 퍼스가 뜬금없이 한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영국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면 그 어떤 러브콜도 거절한다고 유명하던 배우이기에 이번 그의 행실에 헐리우드 전역이 화들짝 놀랐는데요. 또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건넨 질문에 콜린 퍼스가 건넨 대답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자가 한 질문과는 영 상관없는 대답을 하며 한국을 향한 애정을 과시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그가 어떤 대답을 했길래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쩌다가 그가 서울도 아닌 한국의 전라도 광주 한복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콜린 퍼스의 기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퍼스. 이름만 들어도 그가 출연한 메가히트작 여러 개가 금세 떠오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그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는 무조건 천만 관객 혹은 그를 한참 웃도는 흥행을 불러일으킨다 하여 천만 배우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는 전무후무한 영국의 국민 배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역시 콜린 퍼스가 출연했던 영화라고 하면 금방 여러 작품들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배우인데요. 최근 그가 한국을 향해 벌인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알려지며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배우인데요. 영국 배우로만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의외인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60년 킹 알프레즈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아버지와 오픈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보통 영국 배우들 중에는 사립학교를 나온 상류층 출신이 많고 또한 콜린 퍼스가 영화에서도 고급스런 이미지로 자주 나와 명망있는 가문 출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콜린 퍼스는 공립학교를 나온 중산층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영국 귀족 계층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포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데요. 그는 1995년 영국 드라마 오만과 편견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한국에서는 2001년 개봉한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로 인지도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개봉한 킹스맨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영국 배우가 되었는데요. 그는 킹스맨 당시 한국에 자주 방문하기까지 하며 한국 팬들을 향한 큰 애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콜린 퍼스와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예상 외로 좀 더 끈끈한데요. 그는 성북동의 한국 가구 박물관에 그의 동료인 테런 에저튼, 마크 스트롱 등과 함께 자주 놀러왔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단연코 불고기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그는 꼭 일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광차 자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을 향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질문 받던 도중 주제랑 전혀 상관없이 한국 감독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한국 감독들의 영화를 평소에 즐겨보고 있다. 자주 챙겨보기도 하는 편이다. 최근 오스카에서 기생충이 상을 휩쓸은 것을 봤을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한국 영화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도 모두 너무 내 스타일이지만 나는 특히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눈여겨봐왔다. 그의 여러 영화들 중에서도 나는 박쥐와 아가씨를 가장 감명 깊게 봤다. 박찬욱 감독은 배우들이 그들만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완벽한 영화를 만들어준다. 거의 마법과도 같은 능력의 영화를 보면서도 항상 감탄하기 바빴다. 기회가 된다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다. 박찬욱 감독에게 제발 나를 불러달라고 꼭 좀 이야기 좀 전해달라. 라는 의견을 밝히며 방송을 통해 박찬욱 감독님 연락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박찬욱 감독을 향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영국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면 절대 출연하지 않는다고 유명했던 그의 행실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인터뷰하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폭탄 발언이었기에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사실 인터뷰 따위보다 이 얘기를 방송에 직접 하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콜린 퍼스 귀엽다. 박찬욱 감독 뭐하고 있냐? 빨리 콜린 퍼스와 협업하여 또 좋은 영화를 만들어줘라. 둘의 콜라보가 너무 기대된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후 그의 행적은 우리의 예상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버려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그는 서울도 아닌 한국의 전라도 광주 한복판에서 친구로 보이는 동양인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정말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10분 즐기는 그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콜린 퍼스 너무 호감형이다. 우리 옆집 할아버지같이 친근한 느낌이다. 다른 배우들과는 달리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웃기기까지 하다. 하루빨리 봉준호던 박찬욱이던 한국 감독과의 컨택이 잘 끝나서 그가 출연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킹스맨 때 콜린 퍼스의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전 세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헐리우드의 천만 배우인 콜린 퍼스가 한국에 큰 애정을 갖고 있다 하니 더욱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